어, 이거 나은 거가 있네. 이거 보기 힘든 건데. 이거 다이어트에 좋고 차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겨울 옷이나 신발 종류가 겨울로 많이 바뀌어 갖고. 여기는 떡을 파시는 분이구나. 떡을 이렇게 직접 썰으신 분은 또 드문데요? 우리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님이 젊은 분이시네? 아, 20대세요? 네. 와, 어떻게 이게 떡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네. 어, 그럼 몇 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5년 정도. 5년? 네. 아, 여기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데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와봤고요. 경기도? 네. 경기도 어디? 저희 이천, 양평, 하남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는 못 가봐요. 아, 저는 여기 유튜브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생 노을이에요. 아, 예. 예, 시장 투어를 좀 전문으로 다니고 있어요. 회장! 우리 선생님 여기 좀 떡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뭐 어떤 걸 소개시켜드릴까? 내 떡이 맛있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집이요? 저희 집 떡은 인절미랑 떡에 있는 시루떡, 예. 옆에 있는 찹쌀떡인데. 저 한번 소개해 줘요. 자, 뭐 말로 얼굴, 얼굴 나오셔도 되죠? 예, 예. 말로 소개하기엔 좀 그러니까 드셔보셔야 예. 돼요. 아, 또 서비스를 이렇게 주시는데. 예. 아, 이거는 지금 하신 건가요? 예, 지금 계속 썰고 있는 거예요. 아우, 추운데도 이게 쫄깃쫄깃하고. 예.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 방앗간에서 다 해오는 거예요. 아, 방앗간에서? 예. 아이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3,000원, 5,000원 만원 드려요, 형님. 아, 지금 먹어봤는데 맛있어. 하나 먹어봐요. 와. 5,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예. 여기 5,000원인가요? 예. 예, 어떤 거? 네, 가운데. 카드는 안 되죠? 네, 카드는 안 되고요. 돈이 없어서. 어? 이따 그럼 만 원만 주세요. 돈을 안 넣어서 그러면 주겠다. 아. 네? 이 어머니가 떡 맛을 아시는구나.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떡만 몰라요. 몰라요? 아까 먹어보시고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잔돈 받아가셔야죠. 이게 5,000원짜리에 10,000원짜리 아니죠? 5,000원. 아, 그래? 예. 난 10,000원짜리 잘하네. 이게 제일 큰 게 10,000원. 더 사시게요? 예. 이걸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되죠. 예. 10,000원짜리. 와, 어머니가 10,000원짜리를 사시려고 마음먹었구나.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돈 주기를 잘했네. 예? 우리 어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좀 바쁘시지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바쁘고 있는데. 야, 여기 아까 이게 그람수로 해갖고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담아야죠. 미끄럼으로 이렇게 만원 아치는 두 군들이에요. 두 군? 네. 그러면 120g? 800g. 아, 400g씩이니까. 네, 이거는. 네, 어서오세요. 동여자 동여냉물입니다. 자리 깜면 동여자 동여냉물이에요. 자리 깜면 예. 네. 와, 우리 어머니 최첨단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 제일 잘 나가는 거. 잘 나가는 거? 인절미. 기본 인절미랑 쑥 인절미 있고요. 쑥 인절미. 그리고 여기는 2,000원짜리 도시락. 2,000원. 네, 다른 떡들. 예. 그리고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 예, 시루떡. 시루떡. 예, 요 옛날. 예. 옛날 대왕 뭐지? 네. 네. 저희 다른 데랑 계속 커요. 커요? 네. 어... 이걸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이거 4개 5천원, 9개 만원 드리고요. 4개 5천원? 9개 만원. 9개 만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한 1,100원 정도? 1,200원 정도? 한 개엔 1,500원. 1,500원? 아, 한 개.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름이 주인의 떡집이네요? 희준이네 떡집. 예. 희준네. 눈이 나빠요. 예. 이천 민속 오일장도 가시고.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양평도 다니고, 하남도 예. 다니고. 하나? 네. 오. 충주도 제일 멀리 다녀요. 아, 그러셨구나. 네. 고생하시네. 이천 양평은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요. 네. 충주만 저 혼자 다니고. 아니, 이렇게 잘생긴 분이 이게 떡 장사 하시니까. 아, 와, 아니에요. 인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기 어머니한테도. 아니에요. 네. 지금은 20대 초반이세요? 중반이세요? 20대 후반이요. 후반? 네.
와, 그러면 아까 5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칼 쓰는 게. 총공 했을 때 7년 됐나 이제? 7년 됐는데 혼자 한 지는 이제 거의. 자, 여기 다리 앞에 있죠? 네. 여기서 항상 장사하시죠? 예. 위치를 알아야지 또 오시니까. 네. 예. 여기 다리 건너갖고 옷가게 바로 지나서 네. 우리 떡집이 있습니다. 네. 지나치지 마시고. 많이 왔죠. 여기 젊은 친구분이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힘을 주십시오. 네. 많이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예.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네. 예. 많이 또 방송하고 네. 보시고 홍보 많이 하시고. 네, 아, 특히 아버님들이 많이 사가시고 네. 어머님들이 사가시고. 아, 이쁜 거네. 네? 아, 이쁜 거예요. 네. 과일 장사 없어요? 과일 장사가 없어요? 없어요? 과일 장사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5월장에 젊은 분들이 저기 창업을 안 하세요.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좀 젊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갖고 저 외국 손님이 지금 서울은 바글바글해요, 솔직하게. 예, 광장시장 갔다 왔는데, 요 터져요. 그래도 충주는. 네. 다니다 보면 몇 명씩 있어요, 젊은 분들. 네. 아니, 여기 잡 오신 분도 있는데, 네. 순수하게 일본 분이나 외국 분들이 관광분이 거의 90%. 저는 그런 분들이 유입이 되셔야 되는데, 서울만 머무르고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관광객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네. 네. 자, 여기. 그래서 제가 외국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네. 많이 파시고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님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쪽하고 이쪽이 있습니다. 한번 이쪽, 날씨 따뜻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아까 그 젊은 분인데 중반 되셨는데, 이분도 어머니, 아버님이 그 떡을 하시는 걸 물려받아서 이쪽 혼자 멀리까지 와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는 하셨다고 그러네요. 와, 여기도 어마어마하다. 공구가 어마어마. 와, 여기 또 골동품이 있습니다. 신기한 골동품. 작두. 와, 저거는 뭐야? 신기한 게 있네. 이건 토치 같고. 네. 와, 이거 주전자 같습니다. 야, 이거 옛날 전화기인데 이거 언제 시절 전화기인가? 와, 어우, 몇 장수 마음대로 그냥. 아령도 있네요. 와. 어? 와, 이런 톱도 있네. 총판 키는 거, 총판. 아, 그래요? 네. 총판을 키는 건데, 이거. 네. 힘이 좋아야 돼, 이거.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골동품 사장님? 네, 네. 와,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네. 한 100년 되네, 이거. 100년? 네, 녹구톱이라고. 이름이 네. 녹구야, 녹구톱. 녹구톱? 네. 아, 이거 장정이 키는 건데, 이 총판, 이런 총판 키는 거야. 사장님, 제가 유튜브인데요. 네. 홍보 좀 하게 우리 사장님 좀 소개 좀 해줘요, 여기 좀 골동품 좀. 충주 장터에 오시면 항상 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니, 이거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세요. 아, 충주 장터에. 네네. 놀러 오셔가지고. 네. 이 골동품, 뭐, 민속품 있으니까, 이제, 구경도 네. 하시고. 아주, 물건들이 아주. 네. 다양각색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못 보던 물건들이 많이 네. 보이네요. 예. 네. 와. 우리 사장님께서 갖고 오신 전화기도 있고, 옛날. 어이, 배포도 있네? 배포도 있네. 꽝꽝 싸야 되겠네. 와. 노크로도 있고, 아까 이 톱은 100년 됐다고 그러고. 저 맷돌 뭐 이런 것도 한번 찍어봐요. 예, 맷돌. 그 세수대야, 노 세수대야. 예. 어, 이거 흐름불인데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건가? 어떤 거요? 저 도자기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 알지. 자, 여기 보니까 옛날에 이거 세다모를 만든 거 이거 아령. 아령. 아령도 네. 독특하네요. 네, 아우 독특해지. 몇 킬로짜리인가요? 이거 한 5kg? 5kg. 네, 5kg짜리. 딱 들기 딱 좋은 거 이거. 이런 아령도 세다모를 만든 거.
한번 들어봐요. 오, 잠깐만. 가져가 빨리 와. 오. 와. 아, 딱 좋아. 빨리 와. 여기요. 아이고. 이것도 한, 예. 한 50년 됐나? 50년? 예, 50년. 됐네. 골동품이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라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맨날 이 전화기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다이얼 전화기. 이건 전원 일기에서 봤던 건데? 이거 다이얼. 따르르르 따르르 예. 소리 납니다. 전화하시오.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자. 어디요? 응. 빨리 얘기해요. 뭐요? 충청도요? 어디요, 어디? 충청도요, 아, 예. 충청도요? 아유, 우리 김씨 어머니네? 반가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끊어요. 전화사 나오면 빨리 끊어요. 네. 전화요금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어요. 무조건 전화요. 우리 사장님 가게 이름이 있습니까?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충주 네. 올정에 오면 만물상 우리 사장님. 네. 아,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맨날 10회. 예, 10회. 맨날 100원짜리. 오! 이런 거 못 보던 건데? 500원짜리. 네. 10원짜리. 야, 이거 다 수십 원씩 거예요? 그럼요. 100원. 500원짜리. 500원짜리. 와, 네네. 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와. 야, 이런 거 지금 하시면 얼마 나올까? 꽤 될 텐데. 그죠? 네. 예. 이건 10원짜리. 10원. 10원. 10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동전이 아니었네. 한 아, 10판이 있었죠? 10판. 네, 한 50년 됐어요. 50년. 이거 만원짜리,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나온 만원짜리. 와. 은색선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네요. 그리고 폭이 넓고. 네. 5,000원. 5,000원. 네. 와, 위로 이렇게 넓었구나. 크지. 지금 돈을 비하면 뭐. 예. 눈 나쁜 사람은 확실하게 알겠네. 와, 지금하고 틀리구나. 네. 달러도 있네요? 아, 이거 지갑이에요, 지갑. 지갑. 진짜 이게 우리 사장님 수집하신 거예요, 다? 예, 예. 와, 대단하시다. 이게 취미가 돼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취미 하다가 취미로 네. 하다가 네. 이제 장사의 길로 이제 장사의 길로 네. 아... 들어섰습니다. 그 운영원천에는 그분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시던데. 이게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계산도 보니까 길거리에 그 골동품 그 버스 시회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하나 두 개 이제 모으면 재밌어요 아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밌어가지고 네. 자꾸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돈이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아, 돈 되는 거? 이게 돈인 줄 몰라요. 아, 돈 되는 거는 이제 자기가 팔아야 돈 되는 거지. 이건 묶이면 묶일수록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이제 수집가를 네. 만나야지 뭐. 네. 아, 여기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있겠죠. 아니, 저게 제가 가는데요. 이거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 너무 좋죠. 여기 어둡고 네, 너무 정원에 놓기는 약간 바닥이 이거 내가 이거 한번 닦으면 고 색깔이 나요. 이거 새 거라 생각해. 그거는 이제 각자에 나눠가지고 나온 건데 정원에다가 둘러야 되는데 밑에가 나무라서 원래 이게 나무지. 내가 일부러 새 거를 갖고 왔어요. 안 하시기에 따라 이거 내가 더 비싸게 받으려고. 자, 충주에 오시면 여기 만물상에 꼭 여기 들리셔갖고 구경하시고 또 이런 거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서 우리 사장님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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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오세요. 예, 여기 놀러 오시면 우리 사장님 나와요. 예, 알았습니다.